안녕하세요, 청취자입니다. 제가 가져온 것은 우리가 그 청아 호리병이죠, 호리병. 그러니까 화문에 아주 그 호리병이 아주 그냥 그렇게 크지도 않고 아주 아담한 그 호리병이 아주 갖고 나왔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보셔가지고 참고적으로 공부가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 요 밑에 그거 볼게요. 밑에 부분은 우리가 보면은 잘 나오나요? 대청 권력연대라고 우리가 청아를 썼고. 우리 굽도 보면은 이거는 전세품 같아요. 전세품은 예를 들면은 이거는 과시용으로 쓰다 보니까 뭐 이물질이라는 건 일부러 묻힌 게 아니다. 화석홍이 약간 있다지만 그 음식물 예를 들면은 무슨 뭐 음식 국물 같은 게 이제 묻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밝은 데서 보고 잘 보니까 이거 인위적으로 뭐 누가 물을 뭐 칠한 게 아니라 그런 거고 아주 윗굽도 아주 되게 그 깊고 만들어가지고 잘 만들었고 이 보면은 물레질이요. 보면은 우리가 그 나사형이 아니라 청대 그 권룡대 그 우리가 가경, 걸룡, 옹정, 예를 들면 또 도강, 그때 그 물레질이 똑같아요. 뭐 이런, 잘 보면은, 밝은 데서 보면은 느낀다 이거죠. 우리가 시청자분들.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우리 연판 문식으로 초연문으로서 싹 그린 다음에 화문으로서도 이게 정교하게 뭐그 중자를 그린 것도 아니지만 화해문이 전주화해문식으로 꽃을 여러 가지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여기 또 여의문이 아주 정확하게 아주 그냥 정확도 있게 아주 쫙 아주 그냥 뺑 돌아서 그렸고 그 다음에 여기 해문이 이 몽에 딱 그냥 다 썼어요. 그리고 위에도 연판문식으로 예를 들면 초연문으로서 이렇게 입혔고 우리는 화문으로서 전주화해문으로서 한 바퀴 이거 밑이랑 아래까지로 똑같이 간 다음에 위에는 해수문으로서 우리가 보면 해수문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보면은 동그랗게. 그러니까 요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아주 그냥 정갈하게 잘 만들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사이즈 재드릴게요. 높이가 한 26cm 되네요. 그리고 우리 구연부 지름이 한 0.7, 한3.7 정도 되고. 근데 제가 왜 이거를 갖고 왔냐면 진짜 보통 그림이 아주 전주하면 아주 전부 다 짠 새필로 정교하게 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선덕대 보면 이런 무늬도 있어요. 이런 전주화해문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방이라는 것은 내가 항상 얘기잖아요. 송대 거 원, 원대 거를 명, 명대 거를 청, 이렇게 청 거를 아니면 뭐송 거를 아니면 민국대 방을 하는 거. 그걸 방이라고 하는데 요즘 거는 방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그냥 현대 작품이라고 하지. 중국 사람들이 그래. 현대 작품이라고 하지. 요즘 거는 아 민국 때 까지도 그 방위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만큼 그 나라에 이제 그 기술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거죠. 잘 만들고 예술품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도자기는 예술품이기 때문에 그런 방위라고 해 주지만은 지금 현대작 같은 거는 방위라고 아니라 그냥 현대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그런 식으로 그려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도 않으면서도 이 화해문이 너무 아름답게 그렸어요. 보면은 상당히 아주 정교하게 잘 그렸어. 그리고 여의문도 아까까지 정교하 그리고 모든 것이 위에 가장도 그 밑에와 똑같이 전지하이문식으로 한 바퀴를 팽 돌았어요. 이렇게 보면 상당히 잘 만들었는데 그 유약이란 것은 그래 우리가 그 마늘 유약 같은 그이 때문에 느껴요. 이 유약 그 표면적인 유약도 청아하고 백유약이 딱그 유화체를 그려가지고 아주 그냥 잘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도자기 우리 시청자 보여드리는 거는 이 중국 도자기는 끊임없어요. 가짓수도 많고 너무 많지만은 그래도 이제 몇 가지 좋은 거는 상당한 그 뭐랄까 예술성이 강하고 그런 거는 잘 관심 있게 보셔가지고 나중에 소유하셔가지고 그런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나 소유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항상 보면 너무 많다고 방대하다 보면 끝도 없지만 그래도 거기서 좋은 것들만 그 갖고 계시면은 우리 시청자나 매니아분들이랑 괜찮다 이거죠. 그렇게 보시고 항상 도자기는 따로 없어요. 이렇게 세심하게 만들고 기형 모든 것이 보면은 뭐 화면상으로는 다 제가 그 얘기했었지만 진짜 이런 거는 보셔가지고 아마 언제 청국시장은 내가 그래 항상 우리 도자기 좋아하는 매니아분들만 청국시장 오셔가지고 구경도 하시고 커피 한잔 제가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의 내로남불 인사동의 청국시장이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구경도 하시고 그러니까 도자기 그 좋은 쪽으로 가신 분들만 오세요. 내가 뭐 나쁜 쪽 가신 분들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너무 외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않고 또 제가 보면 여기 외국인들도 많이 오면은 그때 같이 또 기회가 된다면 서로 간에 상부상조 해가지고 공부가 많이 되게끔 저 또한 중간 역할을 할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시간 있으면 한번 들으시고, 이 도자기랑 다른 거 없어요. 또 열심히도 공부하시고, 또 보다 보면은 안목이 있다 보면 좋은 도자기 많이 만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